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헤어 트리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머리숱이 많거나 머리가 많은 분들은 전문가에게 머리를 맡겨야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지만 저처럼 머리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대충 정리해도 미용실에 다녀온 머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는 것도 좀 귀찮아서 저는 집에서 머리를 정리하는데요. 지금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헤어 트리머, 일명 바리깡이죠. 11번가 아마존에서 3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클립도 다양하게 들어있고 부속품도 풍성하게 들어있어서 집에서 머리를 정리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양이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달라 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깡보다는 도끼빛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데요. 뭔가 첨단 제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엄청난 기능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손잡이가 확장되는데요. 길이가 확장돼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칼날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삭력이 좋고 칼날이 금세 둔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양이 도끼빛 같아서 머리를 자를 때 빗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2만원대 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전을 구매했는데요. 충전식은 동일한 스펙이지만 가격이 2배 정도 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 떨어지죠. 그렇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건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 트리머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확장 손잡이를 열어서 배터리 뚜껑을 열고 배터리를 넣으면 됩니다. 트리머 노즐은 6mm부터 25mm까지 총 5개가 들어있는데요. 처음 사용할 때는 가장 긴 노즐부터 짧은 노즐 순서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제 머리가 상당히 지저분한 편인데요. 이 트리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혼자서 머리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저는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머리가 좀 바보같이 잘라졌네요. 이게 지금 많이 이상해 보이지만 조금 길면 괜찮아집니다. 이 제품은 날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가 좀 컸는데 머리가 살짝 씹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트리머와 비교하면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빗질하는 느낌으로 하면 편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머리를 정리하면 저처럼 조금 이상한 바보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성인보다는 아이들용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오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확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배터리를 별로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충전식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퀄리티는 좋지만 글쎄요,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트리머를 찾는다면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은 이 제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끝!